일부러 세팅 누구 했는지 모르겠지만 된장찌개가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나 양념장인 줄 알았어, 양념장. 자, 그러면 이제 멘트하고 자, 오늘은 아, 이제 멘트. 평창 그리고 보령 여주에서 여주? 보내주신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봤고요. 형감독님이 사실 본인 유튜브면 좀 말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. 아하. 본인이 해야 되는데 말 없는 너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? 오정현 씨를 나레이터로 좀 이렇게 생수 중부터처럼 네, 톤이 좋으니까. 제가 오정현 씨 잘 아는데 오정현 씨도 말이 많아요. 지금 보시면 예능에서 저 볼펜 갖고 와서 적으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. 예능에 있는 볼펜으로 서울대 출신 아이들 봐봐 정말. 와 확실히 와. 다르다. 이만한 자세가 다르네. 달라. 저게 뭘 적는 정원인지 알아요? 뭐죠? 본인이 할 말 적고 있는 아, 그런 거예요? 제가 이제 그 그래요. 직업병이 남아있어. 이거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적고 있는 아. 진짜로? 진짜 봐봐, 진짜로? 이거 연극 무대 아니야, 연극 무대? 이거 연극 무대 아니냐고, 이 대본이 있어. 아니, 뭐 애드립이 다 적혀 있어. 여기도 써 있어, 여기도 써 있어. 아니, 오늘 얘기한 거에 세 발의 피예요. 세 발의 피도 어디 적혀 있나 봐봐. 세 발의 피 적혀 있나 봐봐, 빨리. 아, 여기 있어요, 세 발의 피. 아, 세 발의 피까지 적어놨어. 네, 전현무가 뭐라고 할 때는 저, 세 발의 피. 내가 졌다, 진짜. 자. 메밀 왕김밥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크다 진짜. 어우 얼굴 반만해요. 한 입에 들어간다고? 와. 어째 한 입에 다 먹어야 돼? 저게 한 입에 넣어서 섞이는 맛을 계산하고서 재료를 넣어서 한 입에 먹는 게 맛있습니다. 가볍게 들어가죠? 아유 하나 쳐먹어봐. 진짜 쳐먹어. 맛있네.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. 술술 넘어가네. 들어가, 이거를. 해서 누가 했는지 맛있네. 그럼 밥은 안 먹어봐, 우리? 밥 드셔야죠. 그래서 좀 밥을, 어우. 이게 멸치야, 밥이야, 이거.